방제가 새벽 대바람부터 뭔 저기 개 좆받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들어오. 피타고라스의 정이요? 아니 들어오시자마자 그런 식으로 지랄을 하시네. 아 인철나올 씨? 아니 끼케야 지금 상고 나오신 분이 방장님. 방장님 농고 나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왜 그럼 인터넷 똑똑한 척 하세요? 방제목이 너무 아니에요. 아니 말 좀 할게요. 알아서 얘기해보세요. 아니 말을 못하게 하세요. 얘기해보세요. 아니 저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요. 이 박사과정에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정의에 대한 이렇게 토론을 추로해서 거기서 어떤 거를 또 도태할 수 있는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요? 네네네. 본인의 인생이 짓밟히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본인 인생이 짓밟혀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님이랑 동나이 때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취업하려고 자기 스펙 올리려고 얼마나 노량진에서들 공부들 하고 그러고 있는데 본인은 방구석에서 피타고라스 정인이 뭐니 하면서 걔 잡소리 까고 계세요. 아니, 방장님 왜 인생을 자꾸 인수분해하세요? 예? 약간 코트가 누군데요 저분? 아니 괜히 말 돌리지 마시고요. 너무 방송하시는 분이 혹시 아니죠? 와. 코코까까. 구구단 거꾸로 외워보세요. 시작. 99 81이요. 98에 72. 계속해보세요. 아니 그 본인 해보시라고요. 못하세요? 못하네? 못하네? 못하죠? 못하죠? 구구단 거꾸로 못 외우죠? 본인이 시킨다고 구구단 거꾸로 못 외우죠? 구구단 거꾸로 못 외우죠? 아니 모르죠? 모르죠? 98에 72인 건 모르죠? 도대가리 돌대가리죠? 피타고라스 나왔는데 구구단은 거꾸로 못 외우죠? 아니 알았어 방장님. 그러면 오렌지 스펠링. 오렌지 스펠링 시작. O-R-A-N-G-E. 와 눌러주면 이렇게 말을 써보세요. 미리님 아 제가 하려 했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자일리톨 시작. Z-I 비응신새끼 X로 시작하는데 비응신새끼 자일리톨이 X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새끼 묵음에 대해서 전혀 몰라. 이런 개념도 모르는 새끼가 무슨 피타고라스의 정리? 수학, 정의? 수학 박, 아니 저는 수학 박사 과정인지 영어 박사 과정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방장님 그 수학 아니 영어 많지 않나요? 이런 개본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세요? 시비 걸지 마세요. 아 인철라울님. 예예. 피타고라스에 대한 정의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냥 피터지게 저한테 쳐 맞으실래요? 아니요 그렇게 이렇게 비하거나 까지 말아요. 아니 당신이 지금 구구단도 거꾸로 못 외우고 오렌지 오렌지도 스펠링도 모르고 아니 자일리톨도 제트로 시작한다 그러고. 아니 인철라울님 예예예예. 저건 어떤 정의인거죠? 현올림의 정이죠. 현올림의 정의인가요? 예예예. 예, 예. 아니 방송하시는 분 많네. 뭐 들어오는 사람마다 계속 입만 방송 소리가 터지네. 혹시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 너무 궁금한데 피타고라스보다 그 샤방정의 강의가 더 배우고 싶은데. 이게 지금 시미켄의 정이라 그래가지고 시미켄 씨께서 예 어덜트 비디오를 찍을 때 이게 상대 여자 배우분에게 또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아니 인철라울님. 예. 지금 저 굉장히 화날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시던 말씀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유클리드의 증명에 대해서 같이.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그런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민식님. 네. 제가 멈블랩의 그 권위자인데. 네네. 멈블랩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해보세요. 예 힙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 맞죠? 네 맞습니다. 좋고요. 와우. 빅빅뽕. Telecom, Tom, Tom, let me outside, let me outside, let me outside, big big bang, brrrr, brrrr, big big bang. 찢었다. 씨발, 찢었다. 아, 저는 별로, 저는 별론 것 같아요. Let me outside, let me outside. 와, 진짜 완전 찢었다 이거. 이거, 150이네. Holy shit, what the fuck? 아니야, 이거 별론 것 같아. 아, 별론가요? 너무 많이 봤어요. 토크온에서 이것만 한 10번 봤어요. 죄송한데 이거 저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아, 존나 많이 봤어요. 이거. 그럼 네가 내 시청자니까 그러죠, 개이 새끼야. 아무튼 나올림. 예예. 혹시 그 오로로 랩도 한번 들어줄 수 있으신가요? 어, 네네네, 저 그거 배우러 왔거든요 사실.
자기감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네요. 자, 여기서 인사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노잼 방이네요. 이봐. 예. 꾸꾸까까.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얼굴 대가리 큽니다. 인중에서 고추장 냄새 나고 돼지 새끼가. 초딩이었어. 안녕. 야, 반갑다. 초딩 목소리 봐. 노래방 도구 초딩. 저 새끼 뭐야? 초딩이야? 초딩이야, 초딩. 어, 잠깐 초대해 봐야겠다. 몇 살이냐? 몇 살이냐 물었다. 초딩은 몇 살이냐 물었다. 어이. 12살입니다. 12살? 그럼 저 네가 지금 12살 몇 년 개새끼야. 와, 이런 씨발. 어? 이런 개새끼. 너 씨발만 너 뒤질래? 너 왜 형한테 개새끼라 그랬어? 미안해요. 너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 저 어른들한테 욕짓거리하고 개새끼라 그러고 너 지금 너 뭐 이 새 이 자식 봐라. 아가리 다 치세요. 개새끼야. 존나 친절하네 개새끼. 너 다시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 개새끼야, 야, 존나 개새끼야. 형, 너 신고한다. 형, 너 고소할게. 형, 아니 너 고소할게. 네 동생 데려와.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어요. 야, 너 내일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진짜로. 너 이거 안 잡힐 것 같지? 죄송합니다. 너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너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냐고 내가 물었다. 웃어? 유튜버. 유튜버니까 유튜버한테 말 그렇게 해도 돼? 죄송합니다. 너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지금도 실실 쪼개고 있어? 너 내일 경찰서 갈래? 이게 재밌어? 노래하는 사람. 너 욕했던 거 사과 안 해?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 너 지금 진정성이 전혀 안 보이는데 너 진짜 너 경찰서 갈래? 응? 형아 지금 방송 중이에요? 응. 나 진짜 지금 방송 중인데 이거 방송에 다 나왔어. 다 녹화됐어. 나 니네 친구한다. 빨리 사과해. 네. 네 죄송합니다. 똑바로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뭘 잘못했어? 욕한 거요. 너 걔 얼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욕하고 네 너그 형이 지금 사람 새끼 아니구만. 형 바꿔봐. 아, 보세요. 너는 친형이라는 새끼가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디다 대고 이 시벌놈이 지금 동생 나쁜 거 가르치고 이 새끼야. 맞을래 너? 아, 죄송합니다.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아 아니야? 너 진짜 방송 탔다.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형 살 많이 쪘네요. 동생이랑 토크는 하지 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싫은데요? 싫은데? 아, 줄여요. 싫은데? 저기요. 싫은데? 마이크 줄이지 마세요. 안 왔는데? 싫은데? 아, 줄여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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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좀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들은 여자가 이렇게 없냐. 아씨. 미안한데 여자가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시겠어요? 꼭 토크하는 개새끼들 여자만 보면 개씨바 내 바지 내리고 어? 그럼 널 보고 바지를 내릴 순 없잖아 이 쓰레기 새끼야. 어벙벙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들. 아니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좋아. 좋은데 토크에서 왜 그래. 니를 보고 바지를 내릴 순 없잖아. 토크는 여자도 다 똑같이 생겼어. 미안한데 토크 네 생각이야 그거는. 아니야 니 만나본 적 토크 여자 만나본 적 있어? 나 토크 여자 한 세 번 정도 만나봤거든? 방송 안 할 적에? 음흠. 존나 이쁜 애들 만났었어. 두 명 정도. 그래서 뭐 별거 안 했잖아 솔직히. 아, 뭔 소리야. 만난 날부터 DV도 안 가가지고 야무지게. 야무지게 뭐 그냥 그 팝콘 먹었겠지. 야무지게 영화 봤어. 아니 토콘에서 이제 그런 이쁜 여자들 은근히 있어.
근데 진짜 진짜 내가 팩트, 아 팩트 하나만 말할게. 진짜 아니 말하지 마. 오케이 말해. 안 들을래. 이쁠 수 있어. 꺼야지 안 들어야지. 근데 가정 환경 안 좋아. 맞아 아니야. 그 대 이상한 공감대 만들라 그러네. 방장 돌대가리 새끼 여자 한 명도 못 만나본 새끼가. 성지고는 돌대가리는 아니지. 성지고에 못 비비지. 성지고가 멍청할 것 같지? 멍 존나 멍청하지. 너보단 나. 주님님은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전 대졸자예요. 저 새끼 이마트 고등학교 나왔어요. 이마트 고등학교 씨발 뭐하는 새끼야 너. 이마트 건물에 딸려있는 고등학교 있어요. 졸업장만 주는 학교. 그 성지고 아니에요? 성지고보다 더 똥통 학교 있어요. 거긴 학교 당구장 내 있잖아. 다음 이마트 고등학교. 내 당구장. 내 다음 이마트 고등학교. 내 흡연실. 랄랄랄랄랄랄랄라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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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학교 가면은 옛날 그 노래 들어.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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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나왔어요. 지금 봐봐, FT 아일랜드 이용기, 프로게이머 이재동, 착한 글래머 최은정, 틴탑 천지, 그리고 노래하는 코트가 없네. 시벌놈이 어떤 새끼가 이거 자료 준비했냐? 성지고등학교 진짜 길이길이 빛낸 사람은 노래하는 코트가 있는데 개놈의 새끼가. 저는 약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지 그지 그지. 성지고등학교면 바로 떠오르는 얼굴이 난데 교가가 신촌을 못 가요. 신촌을 못 가. 오, 정치 얘기하니까 존나 재미없네. 아, 나갈게, 수고해. 딱 수명 다 했다. 랄랄랄랄랄랄랄라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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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학교 가면은 맨날 그 노래 들어.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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